지난 제 기억으로 1971년인가요? 이때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지금 이곳에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보다 훨씬 전에 사설농악단으로 호남지방 일대에서 함께했던 팀이 있습니다. 바로 호남여성농악팀이기도 한데 물론 이곳 구례만 있는 건 아니죠. 부안에도 현재 있고요. 정읍에도 있고 완주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중에서 최고는 현재 구례에 거주하신 분들이 만들어 놓고 구례에 계신 분들이 함께 해주고는 그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구례 쪽에 호남 여성 농악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이제 그 유순자 선생님께서 상설을 하면서 우리 여성들과 함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한 에너지를 뿜어주면서 구례를 오신 모든 분들을 언제나 즐거움 속으로 함께 인도를 하고 있는 우리 구례의 최고의 명물이자 구례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지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추임새도 좀 넣어주시고 손바닥 장전도 함께 넣어주시면서 오늘 구례 산수의 고축장 오신 여러분들 만사형통하시고 그리고 오늘 딱 놀기 좋은 날 기분 좋은 시간들 함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지는 무대입니다. 호남 여성 농악팀입니다. 여러분 아시고 박수 주세요.
Thank you.
멋지시고
잡아보려고 조금 크게 한번 보내주고 맞겠습니다. 호남 여성농화팀의 오늘 축하 공연이 함께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한 30분간요 무대를 좀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에서는 잠시 후에 공연을 하게 될 우리 퓨전밴드 비스타의 공연을